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사 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에 추가하는 동의의 경우에 그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고발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안건을 오늘 전체회의 의사 일정에 추가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권한은 그다음 합니까? 의사 진행 권한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아니 제 의견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지. 다 쳐드세요. 예. 아니 이 위원장님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음에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의결하는 게 무슨 상관?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반대 의결하시. 아니 우리는 지금 대장 앞에 대장해. 이거 대장 뭐 국감 여기 뭐 아니 여기 응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이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15 15인이요? 예 반대 15.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 아니, 찬성 10인, 의견을 반대 5인, 기권 위원장 의견을 먼저 개진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반대를 해주십시오. 김모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고발에 내용 관련 내가 보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왜 의사 일정에 추가하는 안을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제가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